앞으로 예수 시작될 예정이니
말과 행동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. 부부사에 어떠한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며 확실히 숨기지 못할 것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. 잘 사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둘이 서로 웃지 않고 행복하게 서로 잘 살면 하면 된다. 이 아버지가 너희들을 많이 사랑합니다.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 하객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막 정식 부부로 태어난 신랑 신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
축하드립니다. 이제 마지막 순서로